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로미키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필코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나우 광고가 처음에 꼭 뜨죠. 자, 광고 없애고 자 로딩 중이고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정렬을 좀 해볼게요. 정렬을 해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조합은 30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먹을 게 없죠. 내릴 게 없으니까 하나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렬을 한번 또 해보고 이분이 지금 조커를 먼저 냈는데 보통 저희가 오프라인 게임을 할 때는 조커를 먼저 내면은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조커는 가급적 마지막에 내주는 게 좋다. 내가 게임을 정리하고자 할 때 그때 내주시는 게 좋고 지금 또 낼 게 없기 때문에 하나 또 먹겠습니다. 자, 한번 정렬해서 또 한번 보고 아직도 저는 30 이상의 조합이 없어요. 자, 이 친구 아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초반은 요 메리 이 친구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저는 또 낼 게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먹겠습니다. 자, 루미큐브의 기본 룰은 이해하고 계시죠? 똑같은 숫자는 다른 컬러로 3개 이상, 그리고 이어지는 숫자는 같은 색깔로 3개 이상이어야 돼요. 요 조합을 기준으로 빨리 내 패를 털면 이기는 거예요. 또 낼 게 없죠? 없는 것 같죠? 자, 하나 더 먹고요. 낼 게 없네요. 아주 꽉 차겠어요, 아주. 자, 카린. 아, 제 낼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유용한 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 패가 구린데, 자, 조커가 들어왔네요. 이럴 때는 조커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조커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요번 턴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가장 높은 조합을 내려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색 11이 자, 두 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같은 색깔의 같은 펜을 빨리 털어주는 게 좋거든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30 이상의 조합을 맞추고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패를 맘껏 활용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조합 3개 이상을 깨지 않으면 제 조합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용할 조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활용할 조합을 지금 부지런히 머리를 쓰면서 찾고 있어요. 자, 저는 일단 이쪽에 3을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8을 놔주고 여기에 12를 놔주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 2를 놔주고 6을 가져와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패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다음에 사용할 조합을 미리 생각해야 돼요. 이거 루미큐브 꿀팁이에요. 내가 사용할 조합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지금 제가 봐놓은 조합은 일단은 여기 8 활용할 거고요. 놔지나? 안 놔지네. 그리고 여기 13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갈라놓고 11을 여기 사이에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고민을 해놨고 하단에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0개가 나왔는데 이번 턴에 제가 3개를 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리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까만색 17도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 메리님께서 건드려 놓으셔서 제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럼 바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 여기 7, 그리고 12L을 올려주고 조커는 제가 쓰고 뭐야 제가 쓰고 12, 12를 1로 주고 이 조커를 내려서 9, 9, 10, 11로 활용을 해주고 8, 13, 11로 해서 네 일단 여기까지 해놨네요. 꽤 많이 했죠. 단숨에 지금 선두그룹이 됐습니다. 요것만 마무리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초가 있어서 사실은 게임을 빨리 진행하기 힘들어요. 자, 다음 조합을 빨리 생각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자, 5하고 6이 있는데 7이 없어요. 이거 참 이 사람이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 아이 좋네 이씨. 당이 끝나지 않았네. 이 메리가 끝내면 안 되는데. 자, 조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3, 5, 6. 6은 일단 해결을 했고 이쪽으로 가면 되고 6이 1로 가면 되고 11은 1로 가면 되는데 13이 없네. 아씨. 자, 패가 애매해졌어요. 일단은 6은 1로 보내고 그리고 저 13을 좀 꺼냈으면 좋겠는데 꺼내기 어렵네. 2 있나? 2도 없네. 12. 아, 애매합니다. 애매해. 3, 4, 5, 4를 또 꺼낼 데가 없네요. 아, 지금 되게 애매하네. 이거밖에 없어요. 아, 끝날 것 같네요. 요 카린이 끝날 것 같아요. 1등이 잡히면 바로 게임은 끝나요. 먹어라. 너 할 거 없잖아. 먹어. 오케이, 먹었죠. 희망이 생깁니다. 자, 이 11. 11을 털 걸 생각해 볼게요. 자, 11 털 걸 생겼죠. 51. 21과 21, 제11.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3하고 5가 문제인데. 자. 자, 12를 일단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3하고 4니까 이제 4만 나오면 되는데. 4 빨간 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4가 없어. 그렇다고 5를 쓸 데도 없네. 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 일단 끝내야겠네요. 다 두 개씩 남았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 싸네. 먹었어요 지금. 4를 꺼내와야 되는데 저 까만색 4를 꺼내와야 되는데 7. 제 턴까지 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를 꺼내오면 되는 거거든요. 4를 요 1을 1로 보내고 이 1을 1로 보내고 4를 갖고 오고 7을 올리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3, 4, 5를 일단 놓고요. 그리고 이 4를 내리고요. 이 1을 올리고 요 7을 올리면 끝!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루미큐브입니다. 여러분, 하비 채널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종종 이제 루미큐브로 이 머리 쓰는 게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루미큐브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